안녕하세요. 집선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에 있는 아파트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주부분들 시선으로 있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앞을 딱 보면은 부천역이 딱 보이는 그런 전망에서 사시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식탁도 자리가 따로 6인용인데 공간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와 있고요.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집의 얼굴인 현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이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신발장 세 칸으로 되어져 있고, 자, 밑에 띄움시공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딱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져 있다 보시면 되고요. 중문은 좀 약간 좋은 걸로 쓰신 것 같아요. 닫을 때 이제 뭐 소음이나 뭐 손에서 느껴지는 그런 걸리적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정남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4시 넘어서 촬영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해가 당연히 서쪽으로 지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 지금 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천역 앞에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 흰 건물, 산 밑에 있는 저 건물이 부천역이거든요. 자, 부천역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시겠죠? 이마트도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지하 2층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점도 참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주방도 엄청 크고 이쁘게 나와져 있어요. 자, 거실 사이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거실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소파는 지금 엄청 큰 거 3인용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솔직히 4인용 약간 이런 것도 되는데 이거는 3인용으로 엄청 큰 걸로 되어져 있어요. 옆에 부피가 엄청 크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자,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 쓰는 시스템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아트월이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일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재를 조금 더 고급진 걸로 많이 사용하셨고요. 자, 밑에 바닥 보시면은 이제 포실린 타일로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도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 지금 이게 6인용 식탁인데 공간이 넉넉하게 되어져 있고, 자, 이쪽으로도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공간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가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는 김치 냉장고 빌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이 밑에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주부분들이 따로 이제 뭐 꾸미시거나 뭐 다른 뭐 용품 같은 거 놓으시기 딱 좋게 되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부장 되어져 있고, 이 옆에 요거 김치 냉장고 옆에는 수납장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에 상부장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빌트인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장을 사용하시기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기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자, 그리고 하부장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싱크대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 깊이가 좀 깊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전이고요. 자, 상부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스관이 있고요. 자, 이거 쓰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 위에만 덜어내시고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변경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하츠 이제 환풍기가 여기 딱 주방 가운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고급진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 옆으로 베란다가 있습니다. 자, 주부분들이 꽤나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수전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세탁기 설치하시기에도 이쪽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메인 욕실 설명해 드리고 각 방들 설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메인 욕실 왔고요. 자, 메인 욕실에는 자,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 젠다이 시공, 그 다음에 수납장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욕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샤워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즘은 그 해바라기 수전 같은 거를 많이 안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데도 있다.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간방이에요. 중간방이고, 사이즈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사이즈 같이 보시고, 고객님들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은 이쪽도 남향으로 되어져 있어서 채광이 좋은 거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 이렇게 꾸며놨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안방 먼저 사이즈 같이 보실게요. 자, 안방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어컨, 천장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자, 창문은 남향이랑 서향이랑 같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쪽에는 방화문, 대피공간 써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안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행거나 선반 같은 거 짜서 DP를 해놓은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자, 수납장, 젠다이 시공, 세면대, 양변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셨고요. 자, 마지막 베란다랑 이어져 있는 방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 서재로 꾸며놨습니다. 서재로 꾸며놨고요. 여기도 사이즈 제가 한번 띄워드립니다. 같이 보시면서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산날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하 2층까지 자주식으로 되어져 있고, 부천역 7, 8분 이 정도 위치에 거실도 큰 사이즈로 나온 아파트입니다. 자, 이 현장 너무 가격 대비 잘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돼서 촬영 나왔고요. 오늘 집산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측 상담원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산나였습니다.